생명이 Oh.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이 120명은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의 꽃을 피웠고 복음의 향기를 날렸던 바로 이 사람들이 장 본인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오늘 스데반을 통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집사를 최초로 세울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곱 집사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믿음 충만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함 떨어질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 함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집사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기사가 나타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집사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꺼져가는 작은 촛불 같은 바람 앞에 이제 심지가 꺼져가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 서대반 같은 이런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만, 충만, 충만 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충만을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집사다운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서두반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있다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서대반이 최초의 일곱 집사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서대반이 성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 모인 유대 군중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사건이 성경은 자그만치 어떤 주의 종도 하지 못했던 설교를 하는데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사도행전 7장 60절까지는 서대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사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하늘을 우르러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르러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이 모든 군중들의 손에 돌을 들고 이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무수한 돌이 날라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돌이 이 서대반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피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집사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살아온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날라오는 세상에서 무수한 돌멩이가 나를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 돌멩이에 잘못 맞아서 내가 쓰러져 기절할 것 같습니다. 무수하게 날아온 돌멩이가 어떤 것일까요? 내게 날라오는 고난의 돌멩이, 고통의 저 돌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의 돌, 내게 질병을 통해서 던지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사람을 통해서 오는 무수한, 자녀를 통하여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내게 던지는 무수한 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주의 종을 향해서 던지는 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와 성도가끼리 던지는 돌이 있습니다. 이런 무수하게 날아온 돌 앞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내게 돌 던지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서대반은 분명히 성령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무수하게 날아온 그 돌을 맞으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르러 거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왜 하늘을 바라봅니까? 그곳에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환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펼쳐나던 이 서대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서서 서대반의 죽음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절망이란 두 단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절망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 단어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나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 우리는 날마다 눈을 저 고난의 눈을 가지고 하늘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고난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이 가장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시고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복음적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알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 짓는 것을 네가 알아서 사람 시켜서 네가 지명해서 세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지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지명하여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부르시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며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 지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부르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총명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재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은사를 받고 나는 성령 충만 받으며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총명을 주세요. 내게 지식을 주세요. 이 지혜와 총명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 이 지혜, 총명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지명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명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직접 나를 세우시지 왜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셨습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자입니다. 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 길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성막에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부살레를 지명해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받았던 것이 일꾼된 것이 우연히 목사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닙니다. 무식한 목사님 마음에 들어서 세웠다?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내다보실 때에 무식한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명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전부 하나님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 지명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저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신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총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지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 되시면 충성된 일꾼 되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슨 제목인가요? 따라서요. 성령 충만을 받자. 저는 오늘 전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났던 6절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천사가 와서 미리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이름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술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세례요한은 이미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정하시고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온 성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혹이라도 술을 드실 때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끊으려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남편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입에 술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 어떤 캐리어로, 세상에서 프로필 가지고 목회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목회하면 반드시 나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사막의 밑바닥으로 빠져들어갔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내셨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에게 기회 주셨던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불같은 성령이 저에게 임하실 때에 21일 금식을 통하여 제 몸에서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비로소 제 목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되었던 이 목회는 처음에 상계동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가였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저는 거기서 답답해서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예포 용지 한 장 가지고 제게 일하던 함께 일했던 동력자였던 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모든 성도와 그리고 이 재산 모든 것을 무상으로 당신에게 다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가 한 명이나 따라오면 안 되니까 두 시간 거리 밖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저는 수지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명 되는 성도들을 다 떠나서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견디질 못해서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는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곡식 단들이 절하는 이 꿈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바로 그 지하 감옥이 이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들여보내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뜻굽는 관원장.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 뜻굽는 관원장 못 만납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내가 한 히브리인을 만났는데 감옥에서 만났던 그 히브리인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했더니 바로왕이 그 사람 바로 불러올라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로 입에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로다. 불신자 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로 국무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갔고 믿음보다는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방법을 해봤으니까 2016년도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며 성령님이 내 가는 길을 컨트롤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120명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120명 문도가 오늘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강좌합니다. 저들이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살 것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민족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냐 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도망갔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 한 사람, 그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도망간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숯불에 조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떡을 갖다 숯불에 얹어놓고 도망간 그를 한마디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서 조안을 먹자 부르시더니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먹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그 얘기만 물어보세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망갔던, 예수님 부인했던 이야기, 저주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을 물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 저주한 사람,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120명 가운데 다 같이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지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때는 예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인간, 저 사람 배반한 자, 이 하나님 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배반한 대신한 자를 찾아가셔서 베드로 불러다가 성령 받게 하시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에 쫓겨나가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반드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 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믿음의 은사가 옵니다. 뱅고친 은사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예언합니다. 영분별합니다.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이 은사가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또 주어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내 속사림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게 주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성격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변덕장애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서대반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은 예수만 믿는 사람만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 꼬꾸라지고 난 후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본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이 되는 성경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병든 사람이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간 사람입니다. 몸에 지르고 있는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바울, 이 사람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대단히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한 번도 웃지 않고 하루를 지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하게 하루를 보낸 분이실 것입니다. 도대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내 환경, 내 삶 속에는 웃을 일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기뻐하며 웃을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여기 되시며 소망이 여기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 누구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증거하러 오셨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은 나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돈입니까? 세상 어떤 권력입니까? 세상 어떤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 한 사람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떠나심에서 이 땅에 남기신 유언 같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예수 증인 되기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은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방에 둘러싸이는, 적들로 둘러싸이는 우리 작은 이 민족을 왜 지키고 계실까요?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민족이, 주여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난 정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또 생각합니다. 2015, 단순하게 2015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의 역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 지구촌의 모든 국가, 인종이 다릅니다. 국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은 전 세계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바로 이 역사가 누구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2015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국가도, 어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아니면 저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역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를 통하여 내가 함께 가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예수 역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2016년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가 형통한 길이 내게 열려질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네.